안녕하세요. 베젤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오르막 경사 그리고 내리막 경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필드에 나가게 되면 내가 공을 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오르막이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리막이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오르막 경사 같은 경우요. 이렇게 위쪽으로 치는 경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 어드레스 때의 각도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클럽 자체가 누워지게 되니까 당연히 피칭 엣지로 친다고 생각하면 한 9번이나 8번 정도로 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원래의 각도보다 이렇게 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의 변화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탄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한 클럽에서 두 클럽 정도를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큰 미스샷이 없거든요. 클럽을 일단은 한 클럽에서 두 클럽 정도를 잡아주셨으면은 이 지면에서 내가 오른쪽 발이 살짝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 우측 어깨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어깨를 여기서 내 어깨를 맞춰야지 하면서 더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미 오른발이 낮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낮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주의해 주세요. 너무 내가 이쪽으로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이미 경사면에서 내 발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공을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휘둘러 준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느낌상으로는 내가 이거를 치는 게 아니라 약간 피니쉬가 높게 가면서 약간 떠낸다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약간 위쪽으로 휘둘러 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은 클럽을 한 클럽에서 두 클럽 정도를 더 잡자. 그리고 어드레스를 한 상태인데 이미 오른발이 낮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리지 말자. 그러면 똑바로 선다고 생각해도 이미 어깨가 내려가 있어요. 여기서 피니쉬를 높게 가져가 주는데요. 당연히 체중이 오른쪽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또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팁만 생각을 하시고 오르막 경사에서 해주시면 너무 복잡하게 뭐 뽀리치를 따지자면은 약간의 왼쪽 발 쪽에 있어야만 오르막은 더 치기가 쉽지만 볼 위치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 지켜서 해주시면은 오르막 경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발이 낮은 상황에서의 경사는 좀 어렵죠. 뭐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잘못된 거는 일단 내가 이 볼을 이런 경사문에서 공을 잘 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공을 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맞게 우리는 공을 쳐야 되는데 이미 이런 경사에서는 공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공을 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경사에서는 볼리치가 중요해요. 오른발 쪽에 있어야만 내가 내려오면서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볼리치를 오른발 쪽에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로프트 자체가 이제 오르막하고 반대로 이제 내리막이기 때문에 조금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피칭 엣지 같았으면은 이렇게 세워지니까 약간 9번에서 8번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공이 많이 거리가 조금 더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내리막 경사 같은 경우에는 공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왜 우리가 러닝 어프로치를 하듯이 런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요. 당연히 핀 앞에 만약에 벙커가 있거나 다른 장애물이 있으면 절대 넘어갈 수 없고 그리고 넘긴다고 해도 런이 발생해서 그린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내가 최대한 장애물 없는 곳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은요. 볼리치를 우측에 둔 상태에서 이 클럽 페이스가 절대 이렇게 위쪽으로만 올라가지 않게,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그냥 페이스가 지나가듯이 손목의 각이 풀리게 되면요. 무조건 이건 뒷땅이나 안 좋은 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목의 각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 지면을 이용해서 그냥 낮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준다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해주는데 이때 포인트는 절대 공을 띄우지 않는다. 난 이걸 굴려서
최대한 핀 가까이 갖다 놓겠다. 그래서 이런 경사에 온 건 내가 잘 붙일 확률이 어차피 없는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근접하게 최대한 그린 근처에 가서 거기서 뭐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리막 경사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어려운 거고요. 공을 띄우지 않고 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볼의 위치를 오른쪽에 둔 상태에서 이 손목의 각도가 풀리지 않게 그대로 지면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리막 경사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좋은 샷을 낼 수는 없는 곳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요 훨씬 더 쉽게 경사면에서 좋은 샷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볼의 위치가 내 발보다 높은 상황은 이 정도의 경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 내 몸의 움직임이 과해지면 공을 제대로 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경사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자세를 낮춰서 해보면 경사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쪽으로 헤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헤드가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내 몸은 내 발이 낮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릴리스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헤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좌측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좌측으로 당연히 날아간다. 그리고 이미 이런 경사에 온 게 내가 막 굿샷을 낸다기보다는 잘 이용을 해서 그린 근처에 갖다 놔야 된다 생각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막히게 되면은 훨씬 더 체가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훅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발을 살짝 이렇게 오픈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몸이 막히지 않고 돌아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발이 위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왼발을 살짝 오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0% 정도의 스윙으로 갈 건데요. 체중 이동 없이 그냥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팔로만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봤던 그 핀의 위치라든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곳보다 오른쪽으로 약간 좌측으로 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측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 상황에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트러블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좀 당황할 수도 있고 잘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연에서 지형을 이용해서 쳐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그린 근처로 가져가서 거기서 내가 다음 샷을 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훨씬 가볍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